아니, 납작고기 만두, 김치 만두와 통새우 만두, 고기와 김치 만두입니다. 통새우 들어간 것부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먹으면 되나 보다. 안에 그냥 새우가 들어가 있네요. 이런 느낌으로. 가장 필요하나요? 통새우 김치를 먹어보겠습니다. 맵다. 매운 편이네. 매운 것 같아요. 매운 듯. 1, 2, 3, 4, 5. 6개구나. 이거는 하나씩 더 많네요. 새우 안 들어간 건. 다른가? 똑같은 것 같은데. 안에 내용물이 다른 것 같은데? 봐봐요. 난 다른 것 같거든? 자, 이게 통새우. 이게 그냥 고기인가 보다. 근데 뭔가 좀 다르지 않나? 배부르다. 아니, 벌써 배부르냐, 근데. 배부른데. 괜찮아요? 근데 김치만두는 좀 맵다. 골고루 먹어야겠구만.
아, 내일 강의가 8시부터 없습니다. 아, 네네, 이따 뒷말 좀 부탁드립니다. 새우만 빼보겠습니다. 새우. 새우만 쏙 빠지네요. 아, 배달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새우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징어 같냐, 이렇게. 으흠. 아, 나도 바보같이 했네. 아, 이걸 일로 모았어야 되나. 새우 보여달라고요. 알겠습니다. 새우. 근데 간장은 별로 생각이 안 나거든. 단무지가 생각이 나네. 이게 느끼한 건가? 뭐가 질려서 그러나? 뭐 때문이죠? 이렇게 단무지를 먹는 이유가? 들려서 물려서
그래도 나는 새우 고기만두가 나은 것 같아. 김치보다. 김치만두? 안 매워졌어요. 익숙해졌어. 아, 예, 해도 와운 지금 못 팝니다. 오늘의 먹방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